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3주가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예, 3주 너무 짧게 지나간다 얘기하고요. 처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환절기 여러분 그런 거 다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인생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기면요 우리가 마음에 걸렸던 것들 전부 다 확 예, 한 번에 밀물 한 번에 지나갑니다. 예, 고난이 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고난보다 더 존귀한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크레딧을 쌓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주님 앞에 받는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피곤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 대신에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앞으로도 다음 특세 언제죠? 또 기다리면서 그리고 영적 습관 다시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게 예. 영적 습관은 바캉스가 아니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는 거죠. 또 이번에 특세 때는 소원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여러분 빠지지 말고 다 하세요. 왜 자기는 거기에서 면제시킵니까? 예. 교회가 돕는 일에 써야 된다고 늘 말했었잖아요. 예.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 재정부에서 한 2만 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000 유로씩 하면 이번에도 20교회 도울 수 있겠네요. 그죠? 예. 1000 유로는 애매한 숫자죠. 예. 도움이 된다면 되고 여러분이 잘 쓰임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흘러가게 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 하셔야죠.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 가족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 다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런 배짱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 사둔 아파트 안 내려가면 제가 뭐 좀 할게요. 그죠? 앞으로 연금은 안 떨어질려나? 그런 걱정하면 하나님 일은 못해요 여러분. 결기를 가지십시오. 전쟁통에 살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근데 우리가 코로나 한 1년 겪어보니까 전쟁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 폭탄 떨어져도 잠은 자고요. 그래 다음 떨어질 때까지 자자.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한국에서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예배 드려요? 잘 드리지 우리는. 모여도 된다 수요일 날 얘기해서 우리는 주일부터 바로 모였어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예, 일곱 개 참회시 유명한 참회시 중에 두 번째 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1절 말씀에
뭐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예.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참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축하받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요. 뭐 양육받고 그러면 막 꽃다발 주고 뭐 그거 왜 허례를 해요? 교회에서. 예. 저도 옛날에 늘 그런 생각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다의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에는 왜 꽃을 줘요? 예, 이런 얘기하면요 혼나요. 그죠? 예, 꽃을. 아내들은 꽃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네, 그것 때문에 전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아내는 꽃을 싫어해요. 아니요, 좋아할걸요? 오,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정말 제일 큰 축하예요. 그렇죠? 졸업식에서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럴 때마다 꽃다발 주고 선물을 주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요. 누구는 꽃다발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불공평해요. 그 사람이 꽃다발을 왜 많이 받은 줄 아세요? 학력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아니거든요. 예. 아프기만 하면 죽 쓰고 밥 해가지고 병원으로 어디로 코로나 상황이든 어디든 쫓아가고요. 손 식구들 다 불러서 하고 아이들 맡기고 양육해야 되면 아이 봐주고요. 예. 그리고 몇백 킬로 넘는데도 문병 가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꽃다발 대여섯 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예, 저분은 초신자가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거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거나 가정이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정말 예,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꽃다발도 주고 제가 제자 훈련 마칠 때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보니까 선물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아주 처음에는 저도 약간 빼앗긴 마음을 가졌어요. 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저렇게 많이 받는 막 양손으로 잡다가 막 떨어져요. 막 이렇게 끈을 잘못 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떨어져 막 바닥에 떨어져. 그래서 야 유다의 마음이죠. 적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 그러면서도 우리 여자 성도들도 여성교회 힘든 일 생기면 다 제자훈련 한 분들한테 다 떠밀어. 그죠? 예, 부엌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또 갖다 놔. 그거 하고 청소하고 있으면 또 갖다 놔. 예, 그래도 끝까지 결단하고 하나님 이럴 때 웃게 해주세요. 결단에 보면 다 나와요. 깨달음과 결단에. 오늘 섬기면서 끝까지 웃기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 그러면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전도사 아니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어제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한마음께 사역자들은 세련된 전문가. 그 용어가 워딩이 좋아요. 그죠? 예. 그 제가 여성교회 섬기는 분들은 이 드레스 입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멋지게. 예. 예. 이렇게 톡 파인 거는 말고 어쨌든 예. 멋진 드레스 입고 섬기라고. 그래서 저기 있는 분들이 부엌대기가 아니고 아 정말 멋지고 존귀한 분들이 제일 멋진 분들이 섬기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하를 해준 거예요. 새벽이면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고 섬기고 미디어하고 이런 분들이 아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잘 사람들이 아니고 예, 바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사업해서 매출 실적이 올라가고 그런 분들만 상을 받아요?
네, 주님의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인가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산실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달라질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꽃다발 주고 축하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고 강단에 막 너무 꽃다발이 넘치는 건 이제 혼잡하니까 예, 하나씩만 하고 좀 절제하는 미덕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 저는 좋아요. 예, 제가 원래 이 좀 출생이 DNA가 좀 삐딱해요. 그래서 예, 제가 졸업사진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제가 사진 안 찍었어요. 학교에서 주는 사진이 있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꽃다발 듣고 찍고 이렇게 제가 사진 안 찍는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안 찍었고요. 고등학교 때 안 찍었고요. 신학교 때는 신학교니까 안 찍었고요. 대학원 때 안 찍었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 찍었고 제가 사진이 없어요. 예, 나중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예, 그래서 아주 깊이 회개하고 지금은 사진 찍으면 너무 좋아요. 어디 가든지 사진이 남는 거다. 사진 찍자. 예. 자라나면서 사진 안 찍은 죄를 제가 깊이 누이치고 왜 인생을 그렇게 봐왔는가. 예. 이게 뭐 축하받을 일이야? 아, 그래서 제가 안 찍었어요. 상도 꽤 탔는데 그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축하해 주시는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예, 뭐 수출 탑을 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디 뭐 아이비리그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든지 그래서 축하를 받으니까 성경이 나온 줄 알았는데 예, 뭐가 나와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죄사함을 받은 거를 축하받는 거예요. 아, 당신이 정말 그 진홍빛 같은 죄가 사함을 받았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축하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세상이 하도 조그만 것까지 잡아서 이게 죄니 저게 잘못했니 공방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해져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구체적인 죄를 조선일보 전면 광고 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은 야 대통령 될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다 그랬죠. 이 털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털면 와, 저 허물 덩어리가 어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해 주시지 않으면요. 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진급 축하도 생일 축하도 합격 축하도 이사 축하도 아니고 바로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건, 영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무리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지 못할 사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애곡하고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의 비밀이 벗겨지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죄에 대한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허물, 죄, 죄악. 허물이라는 것은요, 허물이라고 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패샤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허물이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반역이죠. 하나님께 거스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뿔을 들이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틀어지는 거 이건 반역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세속화의 이름으로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계몽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들이받아요. 옛날에는요 코미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러운데 요즘은 완전히 그 성역이 다 깨졌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니까 괜찮거든. 하늘에서 벼락도 안 떨어지고요. 우리가 안전장치 다 하는 것 같거든. 옛날에 수십 년 전에요. 한강이 범람해가지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물 처리도 안 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아. 오물을 해가지고 아파트 아래로 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왜 아파트 이렇게 위에서 쓰레기 거기다가 투척하면 밑으로 쭉 퉁퉁 떨어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면 중세 때 그랬거든요. 중세 때 성들을 가보면 성주들은 위에 살아요. 거기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야.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버리니까 수세식이죠. 그래가지고 성의 화장실은요 이렇게 벽이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설물이 아래로 툭 떨어지면요 아래에 있는 하층 계급들이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드레스에 그다음 번쩍거리는 구두 신고 나가죠. 왜냐면 깨끗한 길로 하층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문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안전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반역된 생각들, 하나님과 거스리는 마음들, 이것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반역의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불행과 재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죄악입니다. 예, 구체적인 죄, 불의한 죄, 그리고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예, 마음에 있는 죄는 예,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제가 요새 종종 악몽을 꾸는데요. 뭐 대단한 악몽은 아니고 마음에 지금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주 세미나가 있는데 부담이 좀 되는가 봐요. 제가 배짱이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막 꿈에 또 뭐를 꿨냐면 시한폭탄 막 터지는 거. 막 시한폭탄 막아야 되는데 막 네, 시한폭탄이 지금 타이머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시한폭탄이에요. 그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제깍 네. 아침에 여러분이 뭔가에 화가 나가지고 한번 훅 했다 위험해요. 시한폭탄이에요. 그거 안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뇌관 빼서 제거해야 돼요. 그날 중에. 아니면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안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안 터지기를 바라요. 일생의 상처가 될 거예요. 일생의 상처가. 우리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데 자녀들은 상처받는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나중에 맞춰서 답을 맞춰보면 안 맞아, 답이. 나는 선물 주고 잘해준 거 계속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상처받은 거 계속 얘기해요. 그게 왜냐면 폭탄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폭탄을 안고 사니까 예,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가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근데 지금 밑바닥이 전부 다 어물투성이에다가 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역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예, 서로 상생하고 조화되는 대동사회를 어떻게 이루겠느냐고요. 말과 생각과 이념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비밀이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꼭꼭 숨어라, 꼭꼭 숨겨라.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비밀이 많아지죠. 어른들이 볼 땐 뻔한데
우리가 볼 땐 다 알겠는데 본인은 세상에 이렇게 큰 비밀이 없어. 그래가지고 방에만 들어가 문을 잠그는 거고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는 거죠. 내 생각이 들키고 싶지 않은 거고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됐어요. 퉁퉁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밀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찾아 산만리. 친구를 기다리고 친구를 찾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친구도 나의 마음에 있는 비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3절 4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피부가 늙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건 약간 조크지만요. 아주 조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늙어요. 예, 그리고 병 생기는 거 당연하죠.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는 20세기 이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 처음에는 그게 대단한 발견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좀 어려운 대화만 한번 해도요, 등에 진땀이 쫙 흘러요. 예, 어려운 전화 한번 받아도 여러분 독일어 못하는데 독일어 전화하고 나면요, 진땀이 쫙 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는지요. 예. 부모는 자식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뭐가 부족하니? 얘기하지만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이들에게서 눈물이 나면 주님 앞에서 그냥 분한 눈물 말고 슬픈 눈물 말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눈물이 나면 그때는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마음의 고통과 네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옛날에 어느 선교지를 갔는데 어디라고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베테랑 선교사예요. 문제는 항상 베테랑 선교사들에게 있죠. 베테랑 목회자에게 있는 거고요. 베테랑 신자들에게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이 나는 요 정도로 보는데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누구에게 얘기하랴? 누구에게 얘기하려고는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날마다 얘기하고 쓰레기는 매일 치워야지요. 그렇죠? 예. 목사 쓰레기는 누가 딴 사람이 치워줍니까? 자기가 치워야지. 예. 근데 고참 선교사인데 보니까 이런저런 켜켜이 쌓인 것들이 많은데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아니야. 그냥 피해의식이 아니야. 그 제가 저녁 내에 얘기를 하는데 답답함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예. 제가 복음 다시 만나기 전에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저는 그럴 때 되면요, 이게 이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이게 몸이 확 늘어집니다. 그 심란해지고요, 답이 없는 노답, 그럼 막 이렇게 쫙 늘어지면서 아 막 힘들어요, 막 자살 충동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막 일시의 우울증이 막 한꺼번에 확 이렇게 압축해서 오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제가 스톱. 네. 그리고 여기. 예배 새벽에 예배 드릴 때가 어디냐 그랬더니 아이 성교지 예배 드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도였거든요. 어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너 명이 모이더라도 한인교회가 있을 거고 뭐 할 수 있대요. 근데 자기는 고참 선교사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좋아할 거래.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서 교회 하는데 누가 안 좋아해, 누가? 그죠? 예. 그깟 체면이 어디 있어? 뭐 세계 기독교의 뭐에 뭐에 총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교황의 할아버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 그죠? 예. 교회에서 여러분을 성자로 알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저 사람이 1대1 양육의 베테랑이고 교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 성자로 할 그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팔아도 맥도날드 치즈버거 하나도 못 사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은 어떡할 거야? 하나님 앞에 터설하지 않은 죄는 어떡할 거예요? 예. 그 허물과 죄와 죄악을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음이 커가는 거예요. 호차가 답답해서 두 내외를 끌고 가세요. 앞장서, 네, 앞장서. 갔더니 예,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연화무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베테랑 선교사가 들어간 거예요.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시간쯤 지나니까 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제가 거기 기도할 때까지 안 나가려고 예,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일단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피곤해지면 기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진 것은요, 그거는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머리 앞에다가 박지 마세요. 그건 피곤해진 거야. 그럼 기도가 안 된 거야. 이렇게 가끔 주여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 네? 피곤하자고 가끔 생각날 때 주여한 거 그거 안 돼요. 기도할 때는 각성돼서 기도를 해야 돼. 그죠? 네. 부하 직원이 여러분 회사에서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답답하고 화가 나죠? 말을 해, 말을. 뭔 얘기야?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기도하러 왔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여하다가, 아 그래 주여 여기 있어. 왜? 말을 해야지 이 사람아. 뭔 얘기니 도대체? 가슴을 열어봐. 네 가슴 속에 뭐 들어있겠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말을 못해? 왜?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아 그거 말고 네 얘기를 하라고. 세상 돌아가는 게 뭐?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라고요. 제가 몇십 년 전에요. 배 타고 선교와. 아, 그 얘기 말고 지금 너한테 있는 문제가 뭐야? 맨날 그 얘기만 해. 그건 교회 가서 간증할 때 하고. 너도 지금 나한테 간증하니? 할 얘기가 있잖아, 할 얘기가. 그래요, 할 얘기가. 주님 내 안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불신앙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점점 자기에게 강하게 푸시해 들어오고 압박을 해 들으면서 확 속을 쥐어 틀으니까 더 이상 감춰둘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예, 배 깊은 밑바까지 내려갔지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설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1년간 숨겼는데 예, 임금님기는 당락이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요. 권력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하나 들더니 바로 그게 당신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출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런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영광은 떠났어요. 다윗은 회개와 은혜를 받은 자의 모델이 되었지만 영광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영광은 떠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되거나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반역의 죄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쓰레기 치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벼운 발걸음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김집사 넘어져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뭐 브루투스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덜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설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긁어내주세요. 그죠? 의사에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수술 날짜 잡고 비난하지 않고 의사는요, 저 사람이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병 얻어갖고 온 거, 의사는 자기가 죄진 것처럼 대신해가지고 다 수고하고 애를 다 써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수술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환자 원망하는 의사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병하고만 싸워. 우리 예수님, 의인 예수님, 의사 예수님은 병하고만 싸워. 그래서 우리가 토설하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 사진으로 스캔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추고 주님 앞에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돌려막기예요. 주님, 제가 좋은 것도 많이 한 거 아시죠? 가끔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실 거죠? 안 지나가요.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틀어내셔야 됩니다. 네. 모든 사람 다 사랑하는데 며느리만 미워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미워한 죄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다 용서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용서 못해.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시한폭탄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셨죠. 온갖 수치와 벌거벗음과 그리고 치욕과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너희들이 겪을 부끄러움이 이 정도냐? 예.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배반과 배신과 버려둠과 유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정도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는 털어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을 위해 변론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 가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주님을 변호하겠습니다. 저도 주의 교회를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호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의 죄이시고 나는 주님의 의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주님은 이제 나의 죄이시고 나는 주님의 의입니다. 아, 이게 언뜻 들으면 엄청 교만하고 이상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뭐 무슨 생일잔치 데코레이션처럼 취급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를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는 다 고하고 털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님은 나를 환난 중에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으로 두르십니다. 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예 둘러주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에서 오면은 둘러주시고 그리고 은신처로 피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가 달라졌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겠죠. 니들 새벽 기도가 뭐해 도대체?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뭐 하다 오는 거야? 뭐 표가 안 나죠. 그러나 우리는 소우주이지요.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의 지경이 달라지는 거죠.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두르십니다. 악한 자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와 그리고 허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신자 그리고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사람, 너무나 경험이 많아서 기쁨이 없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맘먹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방정맞은 생각, 안 될 거야, 될 거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그와 같은 습관들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마다 축하해 주실 거예요. 예. 제가 시한폭탄 꿈을 꾼 것은 죄 때문은 아니고요. 예. 세미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피난처가 되셔서 나와 만나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늘 새롭게 한다 선언해 주시고, 자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